근데 예,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, 축제 전날, 애가 조퇴를 병원에서 가야 되겠다. 오늘 6교시 수업이니까 6교시 끝나고 가면 되지. 오늘 저기 방과후에 내일 축제 준비하러 와야 된대요. 상황 이해되셔요? 그랬을 때 저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? 뭐라 지금 올라갑니다. 집념에서 자, 걔랑 방과후에 걔하고 대판 싸웠습니다. 누가 이겼을까요? 야, 선생님들 다 도사 되셨구나. 애가 이겨야 정상입니다. 이기려고 했다가는 자,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? 그게 아침 10시경에 조퇴를 해야 되겠다. 자기는 정규 수업을 빼먹고라도 애들 오후에 그 축제 준비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. 상황. 그 부분이 이해되신다. 아, 지금 여기 가야 돼. 오늘 강의 필요 없네. 괜히 왔어.